일을 쳤어요. 저질러 버렸어요. 약간 이제 좀 민망스러워. 민망하지 않니? 분명히 오빠 나 진짜 가방 필요 없어. 오빠 나 어디 안 나간다고 가방 필요 없어. 제가 그랬거든요. 오랜만에 사갖고 왔지. 에르메스를 자꾸 예약했다 그러는 거예요. 문자로 막 그 정원이랑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 나는 진짜 가방 필요 없다고. 약간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웨이팅하는 그 5분 전까지만 해도 아, 나는 진짜 가방 필요 없다. 진짜 나 드러만 보고 안 살 거다. 난리를 폈는데 가서 5분만에 사. 그 언니가 그 막 새 비닐 포장해서 막 뜯는 거예요. 비닐 포장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엄청 오래 홀드했다. 막 그래가지고 넘어갔죠. 약간 어 나만을 위한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바로 어 나 이거 사겠다 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얻었답니다. 예쁘더라. 에블린 미니 가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에르메스 킴. 에르메스 킴이에요. 좋네요. 에르메스 킴. 어울리네. 아, 잘 어울리네. 에르메스 킴. 감사합니다 신랑이. 예쁘네요 에르메스 킴.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쓰세요 에르메스 킴. 네. 제가 신랑이한테 선물 받은 에르메스 가방이 있어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짠. 일단 차차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주황 색깔 쇼핑백에 담겨서 나왔고요.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저번에 신발 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포장이 되어있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구매했던 영수증이 있고요. 한국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택스가 붙어서 한 1940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얀 색깔 봉투 속에 들어있는 거는 책자고 이 가방 보관법에 대해서 이렇게 각종 언어로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한국어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제품에 꼭 맞는 유지 관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나와 있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작은 백이 나오죠. 가방 치고 굉장히 조그맣죠. 여러분 이게 제가 구매한 에르메스의 에블린 미니 사이즈고요. TPM이라 그래서 에르메스 에블린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캐주얼한 착장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백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고 뭐 크게 많은 소지품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실용성은 없다고는 하지만 저한테는 딱 필요한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으로 매면 한 이 정도 사이즈고 이따가 서서 옷이랑 같이 해서 보여드려볼게요. 제가 가방에 대해서 잘하는 건 아닌데 클레망스 가죽이라 그래서 그 어린 송아지 가죽을 사용을 해서 이게 스크래치는 잘 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무게에 약한 소재라고 하고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으니까 제가 데일리백으로 들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뒷면에가 여닫이가 있고 이거는 버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되어 있어서 에르메스 특유의 H 모양이 되어 있고요. 이 뒤쪽으로 열어보면은 안에 또 작은 백에 스트랩이 달려있는데 이 백조차도 되게 튼튼해요. 다른 데서 주는 되게 얇은 소재의 그런 백이 아니라 약간 단단한 소재의 캔버스 백이어서 그냥 파우치 정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캔버스 형태의 스트랩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끝부분에 에르메스 각인이 되어 있죠. 이 스트랩의 단점은 길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원 사이즈로만 나오고 그 대신에 에르메스 자체에서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스트랩이 다양하게 있고 이게 또 자유롭게 꼈다가 뺐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르메스 끈이 아니더라도 또 외부의 다른 브랜드 끈을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하드웨어가 실버도 있고 금장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원하는 걸로 구매할 수가 없죠.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서. 샤넬이 값이 되게 빨리 오르잖아요. 매해 오르잖아요. 에르메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샤테크가 있듯이 요거 구하기는
샤넬 클래식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대요. 안에는 이렇게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고요. 스웨이드 소재이기 때문에 그 오염에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두께는 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지갑이나 핸드폰, 파우치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에블린 미니 수납 보여드리면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 들어가고요. 컴팩트 파우더, 립스틱, 핸드크림, 더 가능하다면 지갑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안에 꽉 차죠. 그래서 맸을 때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컬러는 내추럴 컬러라고 이제 거기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정말 구하기 힘든 컬러예요. 차라리 그 비비드한 컬러는 구할 수가 있어도 이런 컬러는 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바로 사고, 거기에서도 막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매장 직원들끼리 하나 딱 들어오면은 내 손님 줄 거야, 내 손님 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분쟁이 난대요. 근데 저는 그 와중에 이거를 하나 쟁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안 들어가는 제품이래요. 매보면은 개인적으로 스트랩이 이렇게 긴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저는 스트랩 짧게 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스트랩을 뭔가 구매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편하게 슈리닝 스타일로 입었을 때거든요. 아래도 나이키 그냥 팬츠 입은 거고, 위에 스웨트셔츠 입은 상태인데도 아주 예쁘고 캐주얼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활용도 높은 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가 공지. 됐습니까? 내 거야? 우리 혜연이 있을까 봐. 자기야 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러 왔어요. 책임이에요. 발보아 아일랜드 놀러 왔거든요. 우리의 만찬 짠. 투구에서 여기 해변에 앉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자. 사랑해, 맛있게 먹어요. 뷰도 너무 예쁘죠? 약간 이제서야 미국 사는 느낌이에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보여. 먹을래? 힘들 것 같아. 끝에 크게 한 배 먹어. 여러분 여기 발보아 비치예요. 놀러 오십시오. 마치 제가 여기 사는 것처럼. 999 하면 사요. 선 넘었어. 선 넘지 마라. 머리 쪼아먹고 있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집들은 30억에서 한 30억, 40억. 좀 큰 집은 또 최소 30억. 어. 90억 뭐 이렇게 하네요. 엄청나죠?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뷰가 예뻐서 그런가 봐요. 이제 저희 갈 거예요. 밥 다 먹어서. 저희 방금 외출하고 왔는데 오늘도 여기 에이솝 가가지고 제가 사고 싶었던 마우스워시를 샀어요. 가글이죠, 가글. 그래서 오늘은 좀 되게 큰 통에다 줬어요. 에이솝에서 맨날 이렇게 담아준 다음에 여기다 칙칙해 뭐 뿌려주잖아요. 거의 다 날라갔네? 짠! 이거예요. 마우스워시. 초점이 다 잡히지 않았어요. 초점이, 아, 거의 뷰티 유튜버야. 초점 나가면 또 얘기해 주세요. 잡아줘. 나. 이거 500ml 들었고요. 이렇게 유리병에 들어서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근데 이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DP로 해놓기도 좋고 인테리어로 사용하기도 좋고 여기 위에 꽃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놔도 예쁠 것 같고 디퓨저 스틱만 꽂아놔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게 25불이지만 또 내가 오브제를 산다는 생각으로 또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핸드워시랑 크기 비교했을 때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500ml고요. 에이솝이 좀 향기롭잖아요. 그래서 좀 에이솝 같은 향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오빠가 걱정을 했지만 제가 샀어요. 한번 너도 그럼 짠 이렇게 됐네. 고마워. 조금만 먹어야지. 먹지 마요. 향은 약간 스피어민트 향 나. 세지. 셀 것 같아. 향이 센데? 은근히? 스피어민트 향 엄청 강하고 불소 같은 향 나. 아, 비추. 다 버려버리고 다른 걸로 써야 될 것 같아. 좀 세지? 괜찮아? 그럼 자기 이거 써. 난 테라브레 쓸래. 어때? 근데 단맛이 좀 난다. 어, 괜찮은데? 그래, 나 이 병 써야 되거든. 얼른 자기 다 먹어줘. 예쁘지? 예쁘네. 여기 다 쓰고 테라브레스에 넣자. 아니면 저기 페트병에다 따라서 넣어줘. 그래서 필요하네. 아니, 이거 거기 DP니까 평생 안 써도 돼. 아, 아니야, 내가 쓸게. 이 15불 이거 산 거거든. 알았어. 오늘의 언박싱 끝. 오늘의 출근 룩. 오늘도 요가 있는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등 예쁘죠? 가보겠습니다. 마스크가 없지? 진짜 빠빠이. 어, 출발하려고. 여기 아이템을 그래?
보러 가는 건데 지금 낮이라 가지고 엄청 더워요. 니트를 입어가지고, 왜냐면 지금 3시 반인데 금방 또 추워지거든요. 놀다 보니까 벌써 밤 됐어요. 6시 돼서 언니는 가고 저도 집으로 가요. 아까 85도씨에서 사는 빵 오빠 거랑 언니가 이렇게 깎아 챙겨줘가지고 가지고 가요. 제가 외출을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트레이더조의 후추맛 칩이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3개나 줬어요. 진짜 후추 포테이토 칩이네요. 저희가 과자 취향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칩이고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요. 그리고 룰루레몬에 갔다 왔는데 짠. 오. 바지를 얼라인 팬츠를 한 28인치를 시켰더니 뒤꿈치를 감싸고 정 중앙까지 오는 기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167이거든요 키가. 그래서 이게 너무 커서 이제 못 입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플라잉 요가 할 때만 입는 바지 정도로 생각해서 쟁여뒀었는데 룰루레몬에 가면은 공짜로 수선을 해줘요. 한국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선을 맡기니까 산지 한 1년 됐는데도 수선이 되더라고요. 룰루레몬이면 돼요. 전역의 어느 매장이든. 지금 여기 딱 달라붙어 있는데 이 룰루레몬 이렇게 된 긴 쪽지를 써서 줬고 제가 5핀으로 잡아가도 되고 저는 거기 탈의실에서 입어볼 수 있어서 입어보고 얼만큼 줄인다고 체크해 주니까 이제 그대로 줄여서 준 거거든요. 한 3일 만에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장 안 맞거나 뭐 수선할 거 있으면 룰루레몬으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기장 외에 다른 수선 방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 수선을 했고 룰루레몬 박음질이 되게 튼튼하게 이렇게 막 여러 겹으로 돼 있는데 아주 잘 줄여졌습니다. 한 25인치 정도로 한 거 같아요. 딱 발목까지 오는 기장. 방금 수선해온 룰루레몬 입어본 거거든요. 근데 발목까지 잘 줄여진 거 같아요. 원래는 진짜 한 여기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발목에 딱 떨어지게끔 줄여줬습니다.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아빠 언니랑 85도씨에서 빵을 먹었는데 이거 치즈 들어가 있는 빵인데 이거 왜 샀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다 사서 그 칸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많이 먹는 빵을 사야지 유명한 빵이겠거니 하고 이거 시켰고 우리 신랑이가 좋아하는 초코빵 이렇게 두 개 사왔어요. 쟁여놨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씻고 치워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헌팅턴 비치 왔어요. 오늘 날씨 엄청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비키니 입고 다니는데 전 추워가지고 털어.